이번 영상은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저희가 찾아갔을 때이 나눔의 집에 정말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역시 정말 제가 BTS를 좋아할 만하구나. 예, 정말 자랑스러웠던 부분인데 우리 BTS도 많은 액수를 또 기부를 했고 또 BTS의 팬들도 이 아미들도 함께 기부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. 정말 대단한 가수의 대단한 팬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아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찾아가고 기부하셨으면 후원해주신 분들. 아, 그래도 후원해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. 와, 정말 고마운 분들이 많으네요. 여기 하버드 스쿨. 하버드, from 하버드. Oh, BTS, where? Here. BTS. Oh, 이게 I think 탄생. You guys want to take a picture. 아, 방탄소년단이 여기에 또 기부를 했군요. 아미가 있다 그러던데, 우리 아미들이 와서 했다는데, 있을 거예요? Yeah, thank you. BTS 있는데. Oh, you're taking picture of BTS? 예. 218만 원. 예. 와, 방탄소년 여기도 또 위안부 할머니들의 나눔의 집에도 기부를 했습니다. 오, 방탄소년단 여기도 있는데요. 방탄소년단 두번 했는 거 봐요? 오, we got it. 아, 방탄소년단과 차분한 아미. 아, 여기 했어요. 차분. 야, 방탄 또 했는데. 방탄소년단은 세 번이나 했어요. 와. 실제로 여기에 BTS의 팬들이 많이 후원을 하는 게 사실인가요? 네. 해외에 계시는 그 BTS 애미들도 페이팔을 통해서 그 할머니들이 지원하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국내 한국 국내에는 BTS 팬들, 아미들도 무료품 할머니 도와주는 무료품에 기증하는 식으로 활동 정기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저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